중국 오랑캐들 마저 버려버린 김정은. 이 악마놈이 전 세계의 제재와 미국의 북폭을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김일성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종북 주체 사상파 임파에다와 문라덴과 차고 친 고스톱으로 겨우겨우 그것도 아주 잠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김정은 돼지사진과 인공기 태우면 평창올림픽에 안 온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매일매일 돼지사진, 주걱턱 현송어리 사진, 인공기까지 분노한 애국국민들의 화형식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제대로 된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는 저 악당들. 어쩔 수 없이 위기 모면과 얻어먹어야만 살 수 있는 알거지 주제에 허풍 많은 개구리 풍선처럼 여전합니다. 평창에 와야만 위기도 면하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은 척 찍소리 않고 공작원들만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오히려 그래 보수 언론 망한 올림픽 부해졌더니 라며 큰소리 치며 평창 올림픽 우리 덕분에 등행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1일 서울역에 도착한 주걱턱 창녀 현송월. 북패진의 나팔수들은 자신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흥행하게 만들었다고 선전했습니다. 붉은 돼지네 북 나팔수들은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흥행을 성공시켰다 라고 끊임없이 큰소리칩니다. 북선정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역사의 오물 통해 쳐넣어야 할 쓰레기 언론이라는 논평도 내놨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글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맹비난하면서 아직 개막도 하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자신들 덕분에 흥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괴뢰보수 언론들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범한 조치와 성의 있는 노력을 그 무슨 체제 선전을 위한 것 위장평화공세라고 악담질을 해대고 있다며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에 대한 괴뢰보수 언론들의 악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연이어 마식령 스키장과 갈마 비행장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가리켜 터무니없는 시비질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잠시라도 우리를 헐뜯지 않으면 몸살을 앓는 괴뢰보수 언론의 너절한 압습으로만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험악하다고 주장했다. 북노동신문은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로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지지와 환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남조선 밖에도 정세 악화로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동계올림픽 대회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데 고마움을 금지 못하고 있다 는 끝없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환장한 쓰레기 언론들의 반민족적 악행이라며 악다군 일을 썼지만 차마 평창 올림픽에 안 온다고는 말을 못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괴뢰 보수 언론들은 민족 내부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데 앞장선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공갈 협박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북의 이런 주장과 협박은 남북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제공한다는 마식령 스키장, 한국 선수의 방북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원산 갈마 비행장 등의 실체가 드러나자 숨기려는 역선전일 겁니다. 이 악당놈들의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대회로 기록될 뻔한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흥행시켜줬다. 는 어거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림카에다 문라덴 정권에게 들이밀어대 청구서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391 흥진호 사건 때 현금으로 미리 퍼다 줬다는 선지급설과 추가로 북응원단의 가방 편에 현금으로 줄 것이며 그들의 가방과 차량을 정밀 조사 후에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는 추가 지급설이 분분할 만큼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평창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살인마 김정은과 림파에다 문라덴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하늘에 다포했습니다. 국민의 동의도 없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정면 위반하였으며 동맹국과 협의는커녕 동맹 미국의 정면 도전하는 촛불 쿠데타 인민재판 정권의 독단적 완행을 탄핵으로 결말짓자는 국민적인 분노 또한 온 땅에 퍼져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 올림.